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 카이스트의 지금 박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한동현 학생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번에 상을 받았던 이제 AGPU와 더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 그리고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 철학으로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를 설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 개요를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칩두 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제가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 혹은 스마트 기기에서 트레이닝, 심층신경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서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AGPU V1이라는 거는 미디움 텀온 디바이스 트레이닝 프로세서로 제가 분류를 하였고요. AGPU V2는 Short-Term On-Device Training Processor라 해서 두 가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다른 On-Device Training Processor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기존에 이제 심층신경망이 처음 이제 알파고를 통해서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림은 왼쪽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유저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대신에 우리는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었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는 유저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레이턴시, 결국 클라우드와 통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엣지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단에서 추론만이라도 가속하자. 즉, 저희가 심층신경망 자체를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 넣어놓고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직접 물어서 답변을 얻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클라우드로부터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엣지 디바이스가 받게 되고, 이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사용만 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밖에 제공을 할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바일 기기 혹은 엣지 디바이스도 트레이닝 기능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를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는 우선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디스트리뷰트 러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클라우드 한테만 오로지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가 나눠서 학습을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구글사의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합학습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고, 그리고 뭐 정장, 구두, 뭐 핸드폰, IT 기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여성분들 혹은 여성들이 관심이 있는 요리나 주택이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대서 심층신경망을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스페시픽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여기서는 명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리얼타임 어댑테이션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도메인이 갑자기 도시뷰에서 시골뷰로 바뀌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날씨가 변하거나, 카메라나 아니면 기기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리얼타임 어댑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리퀘어먼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연합학습의 경우에는 저희가 롱텀 DNN 트레이닝, 즉 심층신경망을 자주 학습시켜주고 자주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큰 스케일의 학습이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아놓고 이를 업데이트해서 유저에게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사실 기업들에서도 어떤 DNN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버전업을 하기 위한 단계처럼 좀긴 시간을 요구하는 학습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럴 경우는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모두 사용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제너럴리티가 높아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움 DNN 트레이닝은요, 앞서 설명한 퍼스널라이제이션에 해결이 되는데요. 앞서 모두에게 공유되는 심층신경망 형태는 제너럴리티를 띄워야 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람마다 주요 포커스 혹은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마다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트레이닝, 퍼스널라이제이션은 비교적 모두에게 공유되는 네트워크보다는 빠른 시간에 학습이 되어야 되고, 또한 큰 데이터셋이 아니라 유저에게
최적화된 데이터셋만을 취득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셋을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디엄 DNN 트레이닝 태스크의 목적은 결국 유저가 정해놓은 몇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만 정확도가 높으면 된다. 결국 미디엄 제너럴리티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업데이테이션은 숏텀 DNN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DNN을 지금 당장 오버피팅이 되더라도 현재 가장 큰 오류에 직면했을 때이 오류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어댑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로봇을 저희가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하였다고 했을 때 저희가 네 개의 발이 모두 정상 동작하면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당연히 대체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몇 개의 다리, 한개 다리가 예를 들어 부러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오류로 동작을 안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로봇이 임시방편만으로라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즉, 4족 보행에서 3족, 2족 보행으로 잠깐 어댑테이션 하는 과정. 이 부분이 숏텀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카메라에 갑자기 이물질이 꼈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렌즈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다양한 오류, 예상치 못한 오류들로부터 DNN 혹은 기기, 디바이스를 지키는데 활용되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과정에서만 정확도가 높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서 설명한 롱텀과 미디엄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제너럴리티는 높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DNN 트레이닝의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다양한데 롱텀이냐, 미디엄텀이냐, 숏텀이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퀘어먼트는 하이 스루풋일지 혹은 로우 파워, 로우 레이턴시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취득하는 데이터셋의 크기도 역시나 다르고 대신 롱텀 트레이닝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업데이트하면 되는 반면에 숏텀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다음 프레임에서도 추론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트레이닝을 요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숏텀 트레이닝으로 갈수록 좀 로우 파워, 로우 레이턴시의 특징을 갖고 롱텀 트레이닝 쪽으로 갈수록 레이턴시보다는 그냥 최적화된 성능만 리소스만 제공이 가능하면 된다. 하이 스루풋이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온디바이스 트레이닝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였고요. 저희 이스카스 페이퍼에서 시작을 해서 VLSI 심포지움, 그 ISCC, 그리고 이번에 상을 받은 AI 카스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번에 온디바이스 트레이닝 프로세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HMQ V1과 V2라는 프로세서로 각각 롱텀 혹은 미디엄텀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 V1과 그리고 숏텀 미디엄텀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 HMQ V2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발표 과정에서는 HMQ V1은 미디엄텀 트레이닝에 최적화됐을 때 어떤 하드웨어 피처들을 가질지 그리고 숏텀 DNN 트레이닝에 포커싱을 잡은 HMQ V2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를 만들 때 가져야 되는 철학, 디자인 철학 같은 것들을 같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HMQ V1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기 전에 이 DNN 트레이닝에 대한 연산 과정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총세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드 포워드 스테이지, 두 번째는 일명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에러 프로파게이션 스테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웨이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라는 스테이지입니다. 이 중에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과정은 흔하게 DNN 추론과도 같은 겁니다. 현재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DNN 심층 신경망에게 결과 값을 물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시켜야 한다면 풀 프리시전으로 들어왔던 인풋을 퀀타이제이션 시켜서 퀀타이제이션 된 인풋을 만들고 웨이트는 퀀타이제이션 시킨 뒤에 퀀타이제이션 된 웨이트를 만들어서 이두 가지를 곱하는 컨볼루션 혹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고 다음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다음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액티베이션 펑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인풋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출력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피드포워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아웃풋을 저희는 주어진 정답값과 비교해서 로스라는 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로스를 앞쪽 텀까지, 로스를 만들게 되면 이 로스라는 것을 웨이트라는 텀을 통해서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과정, 이 부분이 에러 프로파게이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연산은 에러와 웨이트를 곱하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셨던 피드포워드라는 연산은 인풋과 웨이트를 곱하는 연산이었는데
이앞 뒤쪽에 나오는 에러 프로파게이션은 프로파게이션 되던 에러를 트랜스포즈된 웨이트와 곱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퀀타이제이션이 적용될 때는 이 에러와 웨이트 각각의 퀀타이제이션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스테이지인 웨이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라는 스테이지고요. 그 그레디언트 제너레이션과 웨이트 업데이트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인퍼런스 과정에서 만들어진 X라는 값과 그리고 에러 프로파게이션에서 만들어진 델타라는 값을 두 가지를 곱하는 과정에서 델타 웨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델타 웨이트 그레디언트를 아담이나 혹은 모멘텀 같은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최종 웨이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네, 웨이트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 인풋과 에러가 각각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퀀타이제이션은 진행하지 않고요. 대신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는 풀 프리시전,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웨이트의 오리지널 프리시전 버전입니다. 이것을 16비트로 저희 칩에서는 가정을 하고 혹은 32비트로 하여도 괜찮습니다. 이풀 프리시전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웨이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라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지나게 되면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지난 거고요. 이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로스를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이 DNN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들의 문제들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트레이닝을 지원을 할때 대체적으로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플로팅 포인트라는 것은 저희가 소수점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숫자 범위를 커버할 수 있지만, 이 맥을 설계하였을 때, 곱셈기 혹은 더하기를 설계하였을 때그 요구되는 하드웨어 로직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트레이닝은 효율적으로 가속할지언정 결국 추론때는 현재 픽스드 포인트로 4비까지 내려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론을 지원할 때 비교적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기기에서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모바일 기기에서 효율적인 추론과 효율적인 학습을 모두 가능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사용은 DNN 모바일의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한 트레이닝 프로세서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한 기존 프로세서들이 존재했지만 대체적으로 8비트 이상의 높은 프리시전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를 12비트를 활용하더라도 기존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로 학습할 때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금 낮은 프리시전으로 그리고 픽스드 포인트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하드웨어들은 대부분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하면서 효율을 이제 프리시전으로 높일 수 없었다 보니까 렐루 액티베이션을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스파시티를 조금 최적화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대체적으로 렐루를 차용하지 않으면 결국 쓰지 못하는 방식들이고요. 예를 들어 인풋 스파시티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활용하는 심층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인풋 스파시티가 에러 프로파게이션 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에러 프로파게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직 심층 신경망이 추론 때만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드레벨 스파시티라는 것은 그값 자체가 전체가 0일 때를 나타내는데 이값 자체가 전체가 0일 때를 활용하는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HMPU V1은 알고리즘 레벨, 그리고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 탑 레벨에서 각각 피처들을 제안을 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위쪽에 보이시는 네 개의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고리즘 레벨에서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넘버 레프레젠테이션 방식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태스크마다 최적의 프리시전을 찾을 수 있을지 레이어와이즈 어댑티브 프리시전 스케일링이라는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앞서 설명했을 때 픽스드 포인트로 트레이닝을 하게 굉장히 높은 프리시전이 요구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낮은 프리시전에서 정확도가 나오지 않을까를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픽스드 포인트를 차용하되 인티저 파트가 좀 좁다라고 하면 저희가 각각의 값들을 표현하는 레졸루션 자체를 높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인티저 값이 좁
죄송합니다. 인티저 값이 좁을 때는 레졸루션 자체는 높을 수 있지만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값과 작은 값들을 표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트렁케이션 에러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인티저 비트를 할당을 많이 할 경우에는 되려 프랙션 렉스의 할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값을 표현하는 레졸루션 자체가 떨어져서 레프레젠테이션 에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두 가지 문제점을 그러면 해결하고자 저희가 차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을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레이어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처럼 전체 레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땐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할 수도 있지만 레이어마다 분석했을 때는 일부 레이어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 일부 레이어는 넓은 범위에 분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포에 따라서 레이어마다 최적의 인티저 비트위스를 할당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문제점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버플로우의 개수,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값 이상, 특정 범위 이상의 값들이 많이 나타났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매트릭인데, 만약에 이 현재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더큰 숫자가 일정 스레셜드 이상보다 많이 나타날 경우에는 인티저 랭스를 높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티저 개수를 낮추는 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기존에 그냥 픽스드 포인트를 차용했을 때보다는 어큐러시를 조금 더 보상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여전히 플로팅 포인트 16이나 플로팅 포인트 32빗에 비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제안을 하는 알고리즘은 스토캐스틱 스레숄딩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앞서 보셨던 오버플로우에 스레숄딩을 해서 인티저 렉스를 결정하는 이 매트릭에서 이 TH 값을 랜덤하게 셀렉션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관찰한 결과 값은 하이 TH일 때는 프랙션 렝스가 쉽게 늘어나고 로우 TH 때는 인티저 렝스가 쉽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이 TH 때는 오히려 초반부 학습의 초반부에 빠르게 따라 트레이닝 커브를 따라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로우 TH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초반에는 느리게 커브가 올라가지만 막판에는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로우 TH와 하이 TH를 섞어가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이 TH 값과 로우 TH 값을 두 가지를 인터폴레이션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를 랜덤하게 셀렉션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초록색 커브처럼 트레이닝 커브를 높은 어큐러시를 보상하면서도 빠르게 트레이닝 커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차용한 방식은 스토캐스틱 라운딩이라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0과 1로 퀀타이즈를 시켜야 되는 값이 있다면, 예를 들어 0.3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면, 저희가 흔히 반올림을 하는 방식이라면 0으로 트렁케이션을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로스를 만들 때, 1이었을 때는 로스 값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측할 수는 없게 사실 되어버립니다. 이런 반올림 값을 차용하게 되면. 근데 스토캐스틱 라운딩이라는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 0.3이라는 값이 있을 때 저희가 10번을 이 값을 하겠다고 가정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0.3이라는 값이 나타났을 때이 0.3이 0은 7번 나타나고 그리고 1은 3번 나타나게 해서 약70% 확률로 0이 되고 30% 확률로 1이 될수 있는 걸로 표현을 해서 이 0.3을 좀 버추얼하게 표현이 가능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라운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일 시간에서는 0 또는 1로만 나타나지만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 평균 값을 거치게 되면 결국 이 0.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스 커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0뿐만 아니라 1이라는 값도 같이 경험을 시키면서 더 이상 이 오버피팅이 되거나 더 이상 로스 커브가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로스 커브를 기존 플로팅 포인트와 비슷한 형태로 플로팅 포인트 때 속도와 비슷한 형태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라운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 방식은 앞서 설명한 스토캐스틱 스레숄딩이라는 방식과 스토캐스틱 라운딩이라는 방식을
둘다 활용을 함으로써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기존의 픽스드 포인트만을 차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어큐러시 그리고 베이스라인인 플로팅 포인트 32bit과 비슷한 어큐러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스토캐스틱 다이내믹 픽스드를 여러 가지 데이터셋 혹은 다양한 컨피그레이션에서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사이파 100에서 우선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이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는 스토캐스틱 라운딩만 활용했을 때 혹은 스토캐스틱 트레셜드만 활용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다이나믹 픽스드를 활용했을 때랑 다이렉트하게 비교해보면 큰 트레이닝 커브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MNIST 그리고 사이파10, 사이파100,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을 해본 결과고요. 기존의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를 차용했을 때보다도 이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를 사용했을 때약 6비트 정도의 비트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본 결과물은요. 보시는 것처럼 MNIST 같이 좀 쉬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는 이제 비트윗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미지넷처럼 태스크가 어려운 것들은 요구되는 프리시션이 좀 높다는 결론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이어마다 저희가 기존에 추론을 할 때도 레이어마다 최적의 비트수가 다른 것 같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데이터셋마다도 다른 프리시션이 요구되고 레이어마다도 다른 프리시션이 요구된다면 이 각각의 최적의 프리시션을 저희가 찾아줄 수 있다면 전체 프리시션을 통일시키지 않고요. 그렇다면 더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을 얻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티베이션에 맞춰서 각각의 데이터셋 그리고 레이어에마다 최적의 비트 수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인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선은 기존에 예를 들어 8빗으로 퀀타이즈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8빗으로 퀀타이즈 된 결과값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시전일 때 컨볼루션 결과값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하이 프리시전 뭐 16빗이 될 수도 있고 12빗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2비트 정도 높은 프리시전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8비트 기준으로 10비트로 연산한 결과물, 하이 비트 프리시전일 때 컨볼루션 결과물과 로우 프리시전일 때 결과물을 둘다 만들어 보고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디퍼런스 값을 찍어 봅니다. 그중 만약에 라지 디퍼런스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프리시전 값을 높이게 되고요. 만약에 거의 두 개의 피처가 유사한 것 같다 그러면 낮춰보는 프리시전을 오히려 더 낮춰보는 8비트가 아니라 6비트 혹은 4비트로 낮춰보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알고리즘인데 이 방식을 취했을 때한 가지 결과물을 여기에 갖고 왔습니다. 레지넷 9을 사이파 100에서 트레이닝 시킨 결과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터레이션별로 각각 프리시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프리시전을 바꿀 때는 앞서 설명한 트레이닝의 오버플로우에서 인풋 액티베이션 그리고 포워드 웨이트, 백워드 웨이트, 에러를 모두 퀀타이즈 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부분은 이제 하이 프리시전 8비트까지 올라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에 따라서 초반부에는 로우 프리시전만 있어도 충분하다가 뒤쪽으로 가면 하이 프리시전으로 필요한 레이어들 혹은 중간만 하이 프리시전이 요구되고 나중에는 로우 프리시전이 가는 레이어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DNN 트레이닝의 초창기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랜덤한 값이 분포하게 되지만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들이 요구되는 특별한 웨이트 값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이 퀀타이제이션 될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이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랩스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MNIST에서는 4비트 정도 레벨 그리고 사이파백에서는 7비트 정도 수준의 프리시전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이미지넷에서는 8비트 혹은 11비트 이상의 비트 프리시전이 요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맞춰서 최적의 프리시전을 제공하는 것이 이 랩스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드웨어 파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파트는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알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공하는 HMPV1은 앞서 설명한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라는 알고리즘과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모두 서포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이런 랩스라는 알고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트 프리시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트 프리시전이 가변 가능하도록 바꿔줘야 되는 특징이 존재하고 이를 최적화시킨 하드웨어를 매핑하였습니다. 그래서 랩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가속할 수 있는 파트로 설계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BSTC라고 하는 것은 비트 슬라이스 트레이닝 코어라고 해서 비트 수를 가변 가능하도록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코어를 얘기하고 앞서 설명한 렐루의 의존적인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이 비트 슬라이스별로 0 패턴이 나타났을 때 이를 스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안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부분에 만약에 각각의 코어마다 파셜 썸이 만들어졌다면 이들을 어큐뮬레이션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설계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앞서 설명드린 비트 슬라이스 시리얼 컴퓨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희가 웨이트를 먼저 웨이트 A0라는 연산과 웨이트 0, 1, 2, 3 순서로 먼저 웨이트의 LSB부터 MSB 순서로 연산을 먼저 수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은 여러 채널, 인풋 채널 0, 1, 2, 3을 어큐뮬레이션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풋 액티베이션의 MSB 파트로 넘어가서 똑같이 MSB 파트로 하나 넘어가서 인풋 채널 방향으로 어큐뮬레이션을 시키고 결국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마무리시켜서 최종 연산을 구현하는 것이 이 빗슬라이스 시리얼 컴퓨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 구성하는 빗슬라이스 트레이닝 코어는 앞서 설명한 컴퓨팅 플로우를 그대로 따르게 되고요. 여기서 기본 연산 유닛은 4빗 곱하기 4빗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비트 수를 가변하고 싶다 그러면 2비트 단위로는 저희가 불가능하고 저희가 만든 하드웨어는 4비트 단위로. 그래서 4빗, 8빗, 12빗, 16비트의 가변 비트 수를 서포트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선 인풋 채널 부분의 어큐뮬레이션을 먼저 수행하고 MSB 파트의 어큐뮬레이션을 나중에 수행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어큐뮬레이션 비트위스가 낮아진다는 특징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 파트 중에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를 차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매우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내부에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랜덤 넘버를 단순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어큐뮬레이션 리절트에다가 더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아래쪽 LSB 파트는 날려버리고 MSB 파트만 저희가 취하게 되면 스토캐스틱 라운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낮은 프리시전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스토캐스틱 스레셔홀딩을 구현을 할 때도 이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만들어진 랜덤 넘버 결과 값을 토대로 저희가 그 특정 스레셔홀드 값을 셀렉션하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랩스 유닛이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랩스 유닛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과정, 큰 프리시전과 낮은 프리시전을 서로 컴퓨팅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FSM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비트 프리시전이 가변 가능한 코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LSB 파트와 MSB 파트의 연산의 디퍼런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LSB 파트의 연산, 지금 T0에서 T1, T2의 연산을 먼저 수행해서 랩스 유닛으로 넘기게 되고, 이를 통해 프리시전을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지 계산을 하는 FSM을 돌리게 되고요. 이 랩스가 동시에 돌면서 이 BSTC라는 코어는 MSB 파트의 연산을 마저 수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랩스라는 유닛과 그리고 BSTC라는 코어가 동시에 돌면서 트루풋에 저하 없이 트레이닝을 서포트 할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는 이 기존 다이나믹 픽스 포인트를 그냥 활용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52% 낮은 이터레이션으로 더 빠르게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피션시를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3.8배 높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아웃 슬라이스 스키핑 코어라고 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렐루의 의존적인 기존 컴퓨팅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슬라이스 단위로 0을 포착하고 2를 스킵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러 프로파게이션 스테이지 때 인풋 값에서 0이, 워드 레벨로 0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넓은 디스트리뷰션에서 저희가 픽스드 포인트로 차용했을 때 MSP 파트의 0이 대체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MSP 파트에 발견되는 0을 스킵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이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산만 가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속도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비트수를 4비트 단위로 자르게 되고요. 그 중에 0이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풋 슬라이스 스킵, 프리패처가 판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로 슬라이스라고 하는 한 함은 4비트이 모두 0일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4비트 값이 모두 0일 때는 이 FIFO에다가 해당 값, 논제로 값을 넣어주게 되고, 만약에 제로 슬라이스가 나타났다 하면, 제로 슬라이스 카운터 값을 일일이 높여가면서, 이 다음 논제로 값이 얼마 뒤에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랭스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인풋 슬라이스 프리패처로 저희는 인풋 슬라이스 값을 건너뛸 수 있는 한 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만약에 하이 프리시즌 컴퓨팅을 하게 되면 사실 MSP 파트에 있는 0도 많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 LSP 파트의 연산들 때문에 비효율적인 연산들이 많아지게 되죠. 대신에 하이 비트로 연산을 했음에도 예를 들어 12비트 곱하기 12비트 연산을 했는데 다음 레이어가 12비트로 트렁케이션이 돼야 된다면 LSP 파트에 어큘레이션을 포함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숫자의 LSP 파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이비트 프리시즌의 연산을 수행할 때는 LSP 파트의 연산을 스킵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디코더에서 저희가 차용하고자 하는 인풋 프리시즌, 웨이트 프리시즌, 그리고 아웃풋 프리시즌이 뭐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스트래티지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이라는 방식을 서포트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 방식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피드 포워드랑 에러 프로파게이션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LSP 파트를 날리게 만들 수가 있고요. 웨이트 그레디언트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웨이트가 하이 프리시전이 좀 필요한 특이한 연산이다 보니까 LSP 파트를 좀 적게 날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풋 슬라이스 스킵과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을 동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인풋 슬라이스의 제로가 나타났을 때더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더불어 로우 프리시전일 때뿐만 아니라 하이 프리시전일 때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칩을 설계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칩은 삼성 28나노에서 저희가 만든 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를 차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서포트하는 프리시즌에 따라 성능이 많이 다른데 가장 낮은 프리시즌이 4비 곱하기 4비에서 예를 들어 인풋 슬라이스 스킵이 90% 스파시티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50.3톱스퍼와트까지 달성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라운딩 그리고 제한하는 인풋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핑 그리고 랩스라는 알고리즘이 모두 적용됐을 때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16.5배 이상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MPU V1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동시에 코어 옵티마이제이션 함으로써 50.3톱스퍼와트까지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 칩의 특징은 결국 저희가 어떤 태스크가 들어오든 간에, mnist든 이미지넷이든 어떤 태스크가 들어오든 간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더 제너럴 퍼포즈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미디움 텀 트레인이나 롱텀 트레인처럼 어떤 트레이닝 태스크가 들어올지 모르는 환경에서, 그리고 당장 로우 레이턴시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루풋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HMPU V2라고 하면 미디움 텀 트레이닝이 아니라 숏텀 트레이닝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는 프로세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프로세서가 주요 사용되는 예시가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모바일형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모바일형 네트워크들을 사실 실제로 활용해 보면 제너럴리티가 매우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퀀타이제이션을 활용하든 프루닝을 활용하든 아니면 모바일넷을 활용하든 간에
어쨌든 네트워크의 카파가 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했을 때는 이 렌즈가 깨지거나 아니면 각종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강건하지 못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근데 저희가 사실 버리긴 아깝죠. 왜냐하면 추론할 때 워낙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저희는 트레이닝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저희가 사용하는 모바일형 네트워크를 조금 더 유저향으로 커스터마이즈 시키는 방식,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정확도가 떨어질 만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리얼타임 트레이닝을 수행함으로써 퍼포먼스를 다시 끌어올리는 온라인 튜닝 과정을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HMPU V2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HMPU V1과 HMPU V2의 알고리즘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리고 탑 아키텍처 레벨의 비교를 저희가 해보면요. 기존의 HMPU V1은 스토캐스틱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 그리고 랩스라는 알고리즘을 차용하는 데 비해서 저희 HMPU V2는 스토캐스틱 라운딩만 차용합니다. 여기서 왜 스토캐스틱 트레숄딩을 차용하지 않냐면 앞서 보셨던 모티베이션에서 스토캐스틱 트레숄딩을 차용했던 이유가 초창기에는 좀 빠른 트레이닝 커브를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높은 정확도 어큐러시를 보상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트레숄드를 차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HMPU V2가 산정한 트레이닝 시나리오는 이미 프리트레이닝은 다돼 있는 상태에서 정확도를 보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초반에 빠르게 컨버지 시켜야 되는 필요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토캐스틱 트레숄딩은 차용하지 않고 스토캐스틱 라운딩만 저희가 차용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랩스를 통해서 이미 프리시전은 결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 빠르게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프리시전까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프리시전 환경에서 최대한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랩스라는 방식을 여기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백워드 언락킹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백프로파게이션의 문제점 자체를 지적을 한 부분인데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레벨에서는 기존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랩스라는 유닛은 당연히 빠지게 되고요. 더불어서 인풋 슬라이스, 아웃풋 슬라이스 두 가지를 모두 취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좀 8비처럼 로우 비트 프리시전의 시나리오다 보니까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은 여기서 제외하게 되고요. 대신 인풋 슬라이스 스킵만 여기서 차용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때 러닝도 같이 서포트 할수 있게 해서 이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트루풋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안을 하고 또한 ITRNG라고 해서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제안하되 이 TRNG로 인해서 앞서 보셨던 스토캐스틱 라운딩이라는 연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래 저희가 어큐뮬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더하고 앞서 보셨던 백워드 언락킹이라는 것을 좀 같이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높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피드포워드랑 에러 프로파게이션, 웨이트 그레디언트가 모두 서포트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단일 이터레이션의 단일 타임 컴퓨팅 사이클에서 이세 가지가 동시에 도는 시나리오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를 위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HMPU V1과 V2에서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앞서 보셨던 Intrinsic True Random Number Generator, 그리고 프리시전도 적용이 가변이 가능하지만 인풋 슬라이스 스킵과 그리고 프루닝된 채널까지 같이 적용해서 트레이닝 가능하게 하는 유닛을 같이 집적을 하였고요. 더불어서 이 RAN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백워드 언락킹이라는 것을 서포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처인 Intrinsic True Random Number Generator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트레이닝을 서포트할 때 다양한 곳에서 사실 랜덤 넘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웨이트를 초기화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요. 배치를 셀렉션할 때 데이터셋에서 임의의 이미지들을 저희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사실 랜덤 넘버가 필요하게 되죠. 더불어서 스토캐스틱 라운딩을 구현할 때도 저희가 중간에 스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모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필요한데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저희가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혹은 DNN 트레이닝 엑셀러레이터로 가속할 때 요구되는 파워 혹은 에너지 요구되는 파워는 줄이고 스루풋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MPU V2에는 두 가지 다른 타입의 Intrinsic True Random Number 넘버 제너레이터가 집적이 되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트레이닝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옵티마이저 코어 주변부에 달린 회로에 직접을 하였고요. 이 옵티마이저 코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 프리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이 프리시전 중에 LSP 파트만 골라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이 LSP 파트는 굉장히 카오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LSP 파트만 모았을 때는 저희가 트루 랜덤 넘버 같은 성격을 보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이 옵티마이저 코어 쪽이 아니라 이 앞서 보셨던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존재했던 즉 스토캐스틱 라운딩을 수행시키기 직전에 들어있던 RNG를 대체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 어큐뮬레이션을 시킬 때 여러 채널과 혹은 필터 크기별로 어큐뮬레이션을 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큐뮬레이션 비트위스 역시 이 프라이머 웨이트처럼 높은 프리시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LSP 파트만 저희가 떼서 저장을 따로 하게 되면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랑 같은 성질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대신에 우리는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제 스토캐스틱 라운딩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적용을 시킬 때는 어큐뮬레이션을 시키고 나서 완전히 플래시를 시킬 때 제로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것이 아니라 LSP 값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겨진 LSP 파트에 있는 랜덤 비트가 결국 저희가 이 어큐뮬레이션 될때 스토캐스틱 라운딩을 위해 랜덤 넘버를 더해주는 텀과 똑같이 같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이두 가지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모두 리스트 테스트를 통해서 트루 랜덤 넘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모두 증명을 하였고요. 이러한 PRNG를 제거하고 내부에 내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다이나믹 파워를 11% 정도 줄일 수가 있었고요. 트루 랜덤 넘버 성격을 가지는 것을 리스트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ITRNG를 가지고 스토캐스틱 라운딩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서 저희는 8비트의 로우 프리시전의 트레이닝을 완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비트 프리시전이 가변 가능한 코어에서 이 채널 리오더링 코어를 같이 직접 함으로써 프로닝을 같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과 똑같은 인풋 슬라이스 스킵 아키텍처를 저희가 제안을 하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각 코어별로 다른 슬라이스만큼의 태스크가 할당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코어 0에서는 할당된 태스크의 개수가 많고 코어 1에서는 할당된 태스크의 개수가 적다면 코어 1은 코어 0이 완수가 다 되기 직전까지 기다려야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코어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워크로드 밸런싱을 채널 리오더링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터레이션별로 채널 리오더링을 그룹별로 묶어서 수행을 시키게 되고 여러 이터레이션이 지나면 결국 스팔스한 채널과 스팔스하지 않은 채널을 나눠서 분류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랬을 때 스팔스한 채널과 스팔스하지 않은 채널을 적절히 나눠 섞어 담음으로써 워크로드 밸런싱을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채널 리오더링을 수행을 하게 되면 스파시티가 높은 부분에서 가끔가다 스파시티가 완전히 100%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채널 자체를 지워버리는 스트레치지를 저희가 취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그 외에도 채널 단위로 프루닝 시키는 스킨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면 그 프루닝 채널 인덱스를 저희가 리시빙 함으로써 이 채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널들만 가지고 태스크를 할당할 수 있게 설계를 함으로써 이 채널 리오더링이 단순히 이 리오더링 과정만 가지고 프루닝을 같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루닝을 서포트하고 또한 워크로드 밸런싱을 같이 지원을 함으로써 워크로드 밸런싱으로 인해서 스로풋은 약21% 정도의 상승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채널 프루닝으로 인해서 저희가 스로풋을 90% 정도 상승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파트는 이제 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보다는 저 백워드 언락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걸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백워드 락킹 프로블럼이 뭐냐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저희가 다시 상기시켜 보면요. 인퍼런스를 저희가 다 수행시키고 이를 특정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해서 로스를 만들고 에러 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차용하게 되면 이 에러가 마지막 단에 만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로 전사되기 전까지는 사실 인퍼런스를 추가로 수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에러 프로파게이션이 완료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첫 번째 레이어까지 에러가 전사되었을 때 얘가
인풋과 만나서 새로운 웨이트가 만들어져야만 다음 인퍼런스를 수행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인 백워드 락킹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백워드 락킹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DFA,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약간 뉴로모픽 쪽에서 모티베이션을 가져온 학습 방식을 차용을 하게 되었고요. 백프로파게이션과 같이 견주어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CNN, RNN, FC에서 모두 검증을 한번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DFA 알고리즘을 저희 하드웨어에 좀 맞춰서 최적화 시키는 것이 이 HMPU V2의 마지막 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DFA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에러를 만들어내는 건 동일한데, 이 에러가 만들어졌을 때, 이 중간중간 레이어로 다이렉트로 전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텀에서 첫 번째 레이어로도 바로 에러 전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얘는 중간 레이어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백워드 락킹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DFLMPU라는 칩을 저희가 또 만들었고, 이 칩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학습 방식은 이 DFA를 활용해서 내부의 하드웨어를 모두 파이프라인 설계해버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추론은 한번 저희가 수행을 시켰고, 다음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바로 마지막 레이어에서 첫 번째 레이어로 에러를 바로 전사하고요. 만들어진 에러로 웨이트도 새롭게 바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새롭게 만들어진 웨이트를 토대로 첫 번째 레이어의 추론은 바로 수행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그와 동시에 에러 프로파게이션과 웨이트 그레디언트도 동시에 수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다음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웨이트로 새로운 인퍼런스를 수행시키고, 마찬가지로 뒷 레이어는 웨이트를 또 새로 만들고 있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기다렸다가 웨이트 그레디언트를 수행시키고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추론시키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웨이트를 받아서 바로 다음 레이어를 추론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결국 저희는 이 파이프라인드 다이렉트 피드백 얼라인먼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싱 타임을 크게 5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DFLMPU라는 칩은 이를 헤테로지니어스한 칩에 할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신층 신경망 구조에서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좀 다양한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에서 뭐 욜로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CNN 구조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HMPU V2는 호모지니어스한 코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GenPU에서 제안을 했던 RAN이라는 아키텍처와 저희 DFLMPU에서 제안했던 백워드 언락킹 방식을 모두 차용함으로써 HMPU V2는 프로그래머빌리티는 높이고, 대신 백프로파게이션의 고질적인 문제는 DFA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저희는 이 코어 내부에 피드포워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러 프로파게이션 혹은 이세 가지 과정이 모두 동시에 할당돼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고, 이를 위해 앞서 설명드린 이 GenPU에서 차용했던 RAN이라는 아키텍처의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LTFlag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리비전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RAN이라는 방식은 결국 인풋 아웃풋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혹은 요구되는 비트 프리시션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할당해야 되는 트레이닝 스테이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CNN에 적용을 할 때는 채널별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똑같이 구성하면서 앞서 보셨던 PDFA가 여기서 채널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채널별로 나타나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함으로써 기존의 GenPU 혹은 DFLMPU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으로 트레이닝을 더 빠른 속도 안에 수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피처가 숏텀 트레이닝, 특히 리얼타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제안하는 칩도 역시 삼성 28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고요. 가장 크게 HMPU V1과 다른 점은 이 트레이닝 방식은 백프로파게이션뿐만 아니라 DFA처럼 다양한 백워드 언락킹 방식이 적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다이나믹 픽스드 포인트와 더불어서 스토키스틱 라운딩을 같이 적용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고, 더불어서 퍼포먼스도 보면 원래 50.4 톱스 퍼 와트밖에 안 됐었는데 이 프루닝도 같이 적용을 함으로써 최대 330 톱스 퍼 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AI 카스에서 수상을 받은 것은 결국 모바일형 네트워크가 앞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렌즈가 깨졌을 때는 이럴 때 퍼포먼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온 디바이스 러닝을 수행함으로써 리얼타임으로 정확도 수행을 시켜가지고, 정확도를 원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모를 저희가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음은 데모 2에 대한 데모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HPU V2를 집적한 데모 보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더보드에다가 현재 시스템 보드를 연결해서 현재 시스템 보드로부터 출력을 받아내는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시스템을 라즈베리 파이로 구현하였을 때, 그리고 제슨 나노라고 하는 모바일의 GPU 플랫폼으로 구현을 하였을 때, 그리고 저희 HPU를 활용했을 때 속도를 비교한 벤치마킹 결과입니다. 저희 프로세서와 기존 프로세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저희가 구성한 프로세서는 결국 렌즈가 깨지거나 혹은 밝기가 변화하였을 때, 조명이 바뀌었을 때좀더 강건하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의 데모를 수행하였고요.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파란색 조명 혹은 빨간색 조명으로 나타났을 때 퍼포먼스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을 지원함으로써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결국 렌즈를 깨기도 하게 되는데, 렌즈를 깼을 때 순간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레이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 레이시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을 수행하면 기존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큐러시를 다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제 비디오 파일들을 몇 가지가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주차장을 찍은 모습을 저희가 촬영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좀 다른 환경에서 카메라에서 찍은 모습이니까 디텍션 레이시 떨어지더라도 트레이닝을 실행함으로써 디텍션 레이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프로세서는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만 46.6fps를 달성을 하였고, 대신에 프레임당 에너지는 0.95ms 퍼 프레임으로 기존보다 거의 44% 절반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HMPU V2는 인트렌직 트루 랜덤 너버 제너레이터, 그리고 비트 가변하면서도 프로닝 어웨어한 트레이닝, 그리고 멀티 러닝 태스크를 얼로케이션 가능하게 해서 백오더 언락킹을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리얼타임 트레이닝을 집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HPU V1과 V2의 예시에서도 볼수 있듯이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을 만드는 디자인 철학은 사실 각각 적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HPU V1은 좀 제너럴한 태스크에서 어떤 태스크가 주어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어쨌든 인퍼런스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지원하자. 즉, 프리시전을 최적으로 맞추고, 태스크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프리시전이나 아니면 인풋 슬라이스 스킵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식을 차용한 방식의 반면에 HMPU V2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정확도 보상하기 위해서 설계한 프로세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를 통해 프리시전이 지금 가변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트레이닝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백오더 언락킹 같은 것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우선은 지금은 저희가 NPU랑 FPGA를 같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FPGA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좀 가벼운 어플리케이션일 때는 DDR을 좀 활용하기 위한 그냥 DDR 인터페이스 정도의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피처맵을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뭐 옵티마이저 같은 거를 같이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FPGA랑 칩을 같이 집적한 형태로 보드를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USB 통신을 통해서 HMPU한테 태스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물만 받아들이는 형태로 현재 시스템은 꾸려져 있고요. OS를 현재 리스크는 박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저희가 OS를 박을 수 있을 정도의 온칩 메모리를 두지는 않아서 그냥 라즈베리 파이의 도움을 호스트보드의 도움을 현재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추후에 완전 독립된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 혹은 임베디드 보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추후 연구 목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IBM과 사실 많이 비교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지금 IBM 쪽은 그들이 좀그 만들었던 DLFloat이라고 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주로 좀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도 역시 플로팅 포인트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저희 칩은 플로팅 포인트보다는 좀더 픽스 포인트를 잘 서포트 할수 있어야 추론 과정에서도 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보니까 이 추론 과정에서도 효율적이기 위해서 저희는 픽스드 포인트라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서포트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디스크보다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풋 아웃풋 슬라이스 스킵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시키지 않고 DFA 같은 좀 뉴로모픽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학습 방식을 차용하는 것도 조금 더 빠른 속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리얼타임 트레이닝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IBM 디스크 칩 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저희 HMP V2라는 칩을 따로 설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지금 HMP라고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지만 사실 이게 지금 끝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조금 더 실용적인 면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되는 더 가격도 낮춰야 될 거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현재 높은 상태니 이것도 훨씬 더 낮추는 방식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온디바이스 DNN 트레이닝 프로세서는 하드웨어만 잘 만든다고 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였듯이 스토캐스틱 다이내믹 픽스드 포인트나 랩스 혹은 DFA 같은 알고리즘처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결국 모두 다 같이 코옵티마이즈 되었을 때만 온 디바이스 트레이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드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